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보송한 성인이 된 골드광지 이펙스 금동현입니다. 아니 근데 이펙스 하면 양펙스, 가요계 소문난 고양이 파로 알고 있는데. 아, 양이 중에 개냥이가 있잖아요. 시크한 비주얼로 우리 집 강아지는 동영 강아지 앙 하는 반전멸의 강지, 그 바로 접니다. 나도 모르게 수담수담 하고 싶다는 골드강지 동현씨의 활약 기대해주시고요. 네, 먼저 오늘의 두슈초이스 후보를 영상으로 확인해볼게요.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와 동영상, 방송 점수, 사전 투표 점수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애플리케이션 투표 점수를 더해 오늘의 더쇼 초이스가 결정됩니다. 지금 바로 스타플래닛 앱을 열고 응원한 스타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첫 번째 후보, 급성장한 비주얼과 실력으로 K-POP을 셧다운시킨 걸그룹 클래시입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소녀들의 행보 지켜봐주시고요. 두 번째 후보는 2주 연속 더쇼 초이스에 도전하는 르세라핌입니다. 지난주 데뷔 8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르세라핌이 또 한 번 트로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 1년 4개월 만에 컴백한 정세훈씨입니다. 믿고 듣는 싱어송라이돌 정세훈씨의 힐링 스테이지 기대해주세요. 네,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이 함께 뽑는 더쇼 초이스. 과연 이 중 누가 더쇼 초이스의 영광을 차지할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주세요. 더쇼 플레이! SBS, MTV와 MTA 아시아,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쇼가 추천합니다. 원앤올리 더쇼, 오직 더쇼에서만 볼 수 있는 은혜로운 무대 짤, 무대 엔딩에 혁신의 엔딩 요정 강민씨가 베리베리와 함께 도전했습니다. 네, 베리베리가 도전한 미션, 빛보다 빠르게 멤버의 TMI를 맞춰야 하는 릴레이 퀴즈인데 역대 성공률이 무려 100%였다고 합니다. 네, 역시 스타들의 멤버 사랑은 찐이니까요. 그렇다면 베리베리도 찐 팀워크를 증명하며 모두의 엔딩을 획득할 수 있었을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고요. 네, TMI 얘기가 나온 김에 갓 성인이 된 골드강지 TMI도 한번 들어볼까요? 성인이 되고 특별하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아, 저 어른이 돼서 그런지 이제 족발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족발? 오, 드디어 초딩 입맛을 탈출하셨군요. 그러면 어른이 된 동현 씨의 오늘 저녁 메뉴는? 오늘은 단짠단짠 피자를 먹겠습니다. 오, 피자. 이상 입맛이 성장했다는 동현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버터처럼 부드러운 보이스의 주인공 강버터 씨를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이렇게 그만큼 업그레이드 실력으로 돌아온 사이퍼의 컴백 무대 기대해 주시고요. 업그레이드 된 비주얼로 돌아온 하트강대 부캐 코너 인생 책것도 기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직 더쇼에서만 볼 수 있다는 원앤올리 인생 포카 제작소 들어보셨죠? 그럼요, 저 다음 활동 땐 꼭 인생 책것 찍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열띤 예약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생 체크컷을 보려면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왜요? 아주 놀라운 비주얼로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지상에서 가장 블링블링한 칼에 있어 르세라핌의 인생 포카 인생 체크컷에서 확인해볼게요. 더쇼 플레이! 이어지는 무대, K-POP 미래를 책임질 10대 티네이저 스타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평균 나이 16세, 뛰어난 라이브 실력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은 실력파 걸그룹이죠. 차원이 다르게 빛나는 소녀아들 클래시에 이어 평균 나이 19.5세, 꿈을 향해 거침없이 런업하는 소년들 T149가 찾아갑니다. 더쇼 플레이! 더쇼에서 강력 추천하는 꿀잼 롤러코스터. 이렇게 두 팔을 쫙 벌리고 네, 신나게 즐기러 가봐야죠. 함께 숨 쉬는 것만으로도 힐링된다는 싱어송라이돌 정세훈 씨의 컴백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비록 모두의 엔딩에는 실패했지만 섹시한 카리스마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을 베리베리를 먼저 만나볼 건데요. 멤버 7명분의 섹시미를 한데 모았다는 엔딩 요정은 과연 누구일지 무대에서 확인해볼게요. 더쇼 플레이! 다음 주 도쇼가 사랑했던 영원한 도쇼의 여자친구 예린씨가 돌아옵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예린씨의 솔로 데뷔 무대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더쇼의 마지막을 장식할 스타, 성장이라는 말보다 완벽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글로벌 루키죠. 네, 겁없는 괴물 신인 르세라핌을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그리고 세계 각국의 MTV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더쇼, 월 3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그리고요, 세상 가장 큐티한 앵콜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들은 더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갓 성인이 된 반전 매력을 마음껏 아낌없이 보여준 우리 골드강지 구동현 씨 어떠셨나요? 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서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골드강지 이펙스의 금동현 활약도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후! 네, 다음에 더쇼 무대에서 멋진 카리스마를 보여줄 골드강지의 컴백도 기다릴 거고요. 다음 주 더쇼는 특별히 광명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왕 하고 물어버릴 말카롱과 함께 파이팅해요. 안녕! 안녕!